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고 법무와 국방장관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. 금융위기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네 번째 신종플루 환자가 숨진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. 수리 영역이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.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